예,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대변인 손영래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주배석으로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배석하겠습니다. 고은미 김동호 통역사의 수호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중대본에서 1차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5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0시까지 전국에서 394만 명, 7.7%의 국민들께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코로나19 중환자와 사망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도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로 멈춰졌던 일상을 점차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의 효과는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도 90%의 감염을 예방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설사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을 차단합니다. 1회 접종만으로도 사망률을 100% 예방하는 것으로 효과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전파도 미접종자보다 45%가 낮아져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예방접종의 효과에 근거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던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방역수칙의 조정은 3단계에 걸쳐 실시됩니다. 우선 다음 달 초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고령층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초 그리고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받는 10월 초에 각각 방역조치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1단계로 접종을 받은 고령층을 고려한 방역조치를 6월 1일부터 우선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1차 접종자를 포함한 백신 접종자는 직계 가족 간의 모임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등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명의 부모님이 1차 접종을 하신 경우 이분들은 8인까지의 직계가족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어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고령층뿐만 아니라 1차 접종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므로 가족 내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일 수 있는 인원은 늘어나게 됩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센터 등도 정상화됩니다. 현재 절반 이상의 시설이 코로나19 감염 걱정 때문에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이들 시설의 운영을 재개합니다. 지역 감염의 우려가 큰 경우 1차 접종을 포함한 접종자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이제 경로당에 가시거나 복지관에 가셔 각종 강좌를 받는 게 가능해집니다.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분들은 그간 감염 위험이 커서 중단한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식사 등도 가능합니다. 또한 6월부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도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이미 발표한 조치이나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하거나 해외를 다녀오셔도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면회도 어느 한쪽만 접종 완료자인 경우 대면 면회가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국민들을 우대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6월부터 국립공원과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백신 접종자를 위한 템플스테이, 문화재 특별 관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며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혜택 제공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청은 백신 접종자들만 입장할 수 있는
창덕궁 달빛기행이나 경복궁 별빛야행 등의 특별 회차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께는 접종을 기념하는 배지나 또는 스티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식적인 접종 확인은 종이로 된 예방접종 증명서나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증명서를 활용합니다. 예방접종 증명서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전자증명서는 QR코드로도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접종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접종률이 높은 지자체는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권한도 부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층 접종이 70% 이상인 지역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 모임 금지 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우수 지자체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과 재난관리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6월 말까지 고령층을 포함한 1,300만 명 접종이 끝나면 7월부터 2단계 방역조치 완화가 실시됩니다. 우선 전 국민의 25%가 접종받게 되므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게 됩니다.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현행 체계보다 생업시설의 제한을 최소화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7월부터 접종 완료자는 원칙적으로 각종 인원 제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모임이나 행사 등은 최대한 방역수칙의 제한을 줄여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적 모임 제한 시 접종 완료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석 명절이나 연휴 때 각종 모임이나 여행에 있어서도 접종 완료자들은 가족 방문이나 모임과 약속, 여행 등을 자제하는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7월부터 종교 활동도 접종 완료자들은 한층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1회만 접종을 받더라도 30%, 50% 등 정규 종교 활동의 참석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금지된 소모임과 성가대 구성도 완화되어 접종을 완료한 분들로 구성된 성가대나 완료자들만의 각종 소모임도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예방접종 받는 분들의 방역수칙 적용은 완화됩니다. 1차 접종만 받으신 분들도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에는 인원 기준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분들은 면적당 인원 제한이나 최대 수용 인원 등 모든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어 인원 제한과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대해 스포츠 관람이나 영화관 등의 별도의 구역, 전용 회차 등을 만들어 음식 섭취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중공연 시에 스탠딩 관람과 함성, 합창 등이 가능한 별도 구역 운영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7월부터는 한 번이라도 접종을 받는 분들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군중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는 예외입니다.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면 10월부터는 3차 방역조치 완화가 실시될 것입니다. 이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재편하면서 모든 방역수칙을 재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도 완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범정부적인 노력을 통해 백신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도입량과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5월 중 오늘까지 562만 회분이 도입되었고 상반기 중 추가 도입되는 물량을 통해 6월까지 1,300만 명을 접종하는 데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백신을 접종하는 데 집중할 시간입니다. 지금 접종을 예약하시면 이번 여름에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이번 여름부터는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백신 접종은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의 일상 회복을 위해 꼭 받으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참여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60세부터 74세까지 고령층은 60.1%가 접종을 예약해 주셨습니다. 70대 초반의 경우 곧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본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으며 일상생활도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달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한층 더 일상생활을 안심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이 줄었습니다. 지난주 미국 출장도 격리 없이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백신의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백신의 부작용은 의사, 과학자들이 세밀하게 검토하여 판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를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지원 기준도 확대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지 마시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0세 이상 대상자들의 예약은 6월 3일까지입니다. 지금 접종을 받지 않으시면 3분기 일반 국민의 접종이 끝난 이후에 접종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을 불안과 걱정 속에 보내셔야 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일상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권도철 장관님의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3개 정도만 하고 먼저 이석하신 후에 추가적인 질의는 현장의 배석자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 대응 팁으로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모임 제한 제외, 야외 마스크 미착용 등의 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1차 접종자부터 적용하게 된 배경을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상반기에 1,300만 명의 접종 목표가 달성되지 않더라도 7월부터 이런 인센티브 조치들이 시행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다른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차 접종만으로도 감염 예방 효과가 90%, 또 사망 예방 100%, 그리고 가족 간 감염 45%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를 토대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300만 명 접종이 달성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족 등 선행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 비율이 전날 기준 45.5%에 달하는데 가족 모임에서부터 인원 제한을 푸는 게 다소 우려스럽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 가족 모임부터 풀게 된 것인지 이 같은 우려와 관련한 대응 방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그 가족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1년 반 동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 간의 그 여러 가지 모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령층과 그리고 가족들의 당사자들의 가장 큰 요청이자 그리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번에 이런 조치를 하게 된 근거는 아까 1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염 예방 효과나 혹은 사망 예방 효과 또 가족 간의 그 감염 감소 효과 등을 고려해서 조치한 것입니다.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백신 접종자의 야외 활동이 시작되면 증명서를 확인한다고 해도 접종자와 비접종자의 구분이 현장에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우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모바일 증명서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신뢰를 기반으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예, 일정 관계상 장관님께서는 먼저 이석하신 후 실무 배석자 중심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년 반 동안 그 방역조치의 제한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가족 간에 또 생업시설을 운영하시는 민생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겪으셨습니다. 예방접종 속도가 나고 있고 특히 제일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이 이제 60세 이하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에 대한 여러 불안감이 계시지만 정부를 믿고 예방접종의 예약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회복을 좀 더 빨리 당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한 물량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내에서 그런 도입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불안감을 떨치시고 정부를 믿고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장관님은 이석하신 후 실무배석자 중심으로 답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배석하시는 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자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도 있는데 오늘 자료에서 국립공원 휴양림 공연동 입장료 및 이용료 할인 면제 조치를 금전적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백신 휴가 제도화도 논의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런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뿐 아니라 각 부처별로 7월부터 보다 많은 인센티브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밝혀드린 그런 내용 외에도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분들이 계속 개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설을 이용 시에 이용 관람료 등의 할인이나 면제 혹은 다른 어떤 혜택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개발될 예정이라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 휴가제에 대해서는 오늘 중대본에서 특별히 언급된 바 없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해 이로 인해 감염 전파의 위험성이 일정 부분 올라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발표한 바와 같이 저희도 방역적 조치의 완화와 예방접종의 진행에 따른 방역적 위험성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예방접종의 진행 상황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구별해서 방역조치의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그 내용들은 예방접종을 받으신 대상층들이 예방접종의 효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위험성이 떨어지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예방접종의 진행 상황과 맞춰나가면서 실행할 예정이고 앞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방접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 효과를 분석하면서 방역조치 완화는 함께 고려돼서 조정될 예정입니다. 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논의된 오늘 결정된 그 중대본에서의 예방접종 1차 접종자 또는 완료자들에 대한 방역조치 조정 방안들은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을 진행하고 환자 발생의 양상 그리고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위험도가 충분히 낮다고 판단되는 야외 활동 그리고 이미 3월 15일부터 완화되어 있는 직계가족의 8인 이상 모임, 8인 모임이 가능한 직계가족의 모임 등을 보다 더 예방접종이 진행된 노인 어르신분들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해서 노인 어르신분들의 일상생활의 회복을 좀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야외 마스크인 경우에는 현재도 2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한 상황에서는 야외 활동에서의 마스크는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방역 조치에 협조해 주시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장 질의 받기 전에 배석자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석은 중수본의 사회전략반장을 맡고 있는 손영래 대변인 그리고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이 배석해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장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진경 기자님 질의입니다. 1차 접종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경우 증명서가 필요할 텐데 어르신들은 앱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종이 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증명 사실들은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종이 증명서 확인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증명 발급 출력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서 접종 기간에서도 이 출력을 해드리고 있고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도 출력이 되고 정부 24를 통해서도 출력이 됩니다. 또한 1차 접종 증명서도 현재 이러한 기관들 외에도 읍면동 주민센터까지 지금
출력이 가능하도록 6월에는 발급 기간들을 더 확대할 것이라서 지금 설명드린 이런 기관에서 종이로 출력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좀 더 간편하게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바로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6월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은 어르신들 외에도 앞서 백신을 접종한 요양병원 종사자나 사회필수 요원 등도 해당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은 특별히 고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을 1차 완료한 분들과 2차까지 완료한 분들에 대한 각종 방역수칙 예외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대상이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건 마찬가지 기준에 따라서 각종 혜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한겨레신문 서혜미 기자님 질의입니다. 기존에도 공원 등 야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두기가 되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됐는데 앞으로는 백신 1차 접종 후라면 인파가 가득한 휴일 한강공원에서도 타인과 거리가 2m 이내여도 마스크를 안 쓰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1차 접종의 예방 효과가 더욱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좀 전에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도 2m 이상의 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 1차 접종을 마치신 분들에 한해서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예외 조항으로 지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발표드렸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야외에서의 그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1차 예방접종자인 경우에도 타인으로의 전파 가능성도 매우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변이 바이러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영국 변이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방접종에 의한 차단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남아공이나 브라질, 인도 변이 등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부분 유행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점차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유한구 기자님 질의입니다. 마스크 지침에 따르면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상시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1차 접종자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다수가 모이는 집회, 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만 유지된다면 위의 예외 조항에서 1번은 유지가 되고 두 번째 것은 해제된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현재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집회와 공연 행사 등에 대해서는 계속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다만 두 번째 2m 거리 두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에 대하여 이 부분들을 예외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타임스 유선희 기사님 질의입니다. 1차 접종자부터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1차 접종만 맞고 2차 접종을 하지 않는 일환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구상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국민에게 당부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발표한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종 완료에 따라서 이 각종 방역수칙의 조정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1차 접종에 따라서 조정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방역조치 완화는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분들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방역조치가 좀 더 완화되는 것들을 충분히 누리시려고 그러면은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하셔야지 그러한 혜택들이 제공된다는 점을 좀 함께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저희 생각에는 1차 접종을 하셨는데 2차 접종을 하지 않으시는 비율은
실제로는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사히신문 황선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최소 잔여용 주사기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급 부족이 사실이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주사기 공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7일부터 실시되는 위탁 의료기관에서의 예방접종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소 잔여용 주사기의 부족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백신의 양보다 30% 정도 더 많은 양의 주사기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그간 그 각 예방접종센터 또는 위탁의료기관으로 운송이 약간의 차질이 있었지만 27일부터 시작되는 예방접종에는 전혀 차질 없이 그 최소 잔여용 주사기가 운송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김성태 기자님 질의입니다. 백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접종률을 올리는 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불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백신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반복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객관적인 사실들을 알려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과도한 불안이 지나치게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고 이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 세계의 방역당국과 과학자들이 함께 검토하고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좀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지는 인식상의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안감은 과도한 편이고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희귀혈전증의 경우에는 100만 명당 몇 명 정도에 발생하는 소수의 발생례들에 불과하고 또한 고령층에서는 특별히 더 호발되지 않고 보다 젊은이들에게 호발되는 부작용입니다. 함께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이상 반응 신고 현황을 보고 있으면 사망 신고의 경우에는 오히려 화이자가 더 높은 등 큰 편차가 없이 이상 반응 신고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검증 체계도 저희 정부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사, 과학자들의 검토 체계에서 하나하나 신중하게 판단해서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보상 체계는 현재 OECD 국가 내에서 가장 넓은 기준을 써서 현재 인과성 확실히 자료 불충분으로 확실하지 않은 경우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OECD 내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꾸준히 알려나가면서 현재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퍼져 있는 불안감들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 서혜미 기자님 질의입니다.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 국가들보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큰 편입니다. 접종자와 비접종자가 쉽게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박혜경 단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마스크에 대한 변경사항은 실내 부분에 있어서의 마스크 착용은 계속 의무화입니다. 다만 실외 부분에 있어서 실외 부분에 있어서도 행사 집회 등의 다수 이 군중 모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그 외에 사실 의무화 여부가 좀 다소 모호했던 영역에 있어서의 실외 마스크 착용 부분들을 분명하게 해제한다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이 큰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해외에서 보고 있으면 특히 실내 부분에서 지금 이러한 논쟁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고 실외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재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2m 거리 두기가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푸는 부분인지라 거기에 따른 갈등 요인들이 아주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다소 좀 밀집되어 있는 현장에서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좀 점검을 하면서 예방접종의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도 함께 밟아 나가면서 혹시 거기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있으면 신속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 김단비 기자님실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서울형 거리두기에 대해 정부는 협의 중인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디까지 논의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7월 개편된 거리두기에 반영되는 것인지, 서울형 거리두기가 먼저 시행될 수도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서울시가 서울형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제안을 기본적으로 했었고 이달 초부터 시작해서 함께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고안한 모형 자체가 신속진단키트를 활용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들을 완화하는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 이 신속진단키트를 활용한 방역적 위험도의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콜센터 등 일부 시설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면서 서울시로 하여금 신속진단키트의 이 효과성에 대한 검증들과,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유흥시설이라든지 여러 업종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모델들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성립 가능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구체화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이고, 현재 서울시가 자체적인 이른바 생활방역위원회와 같은 자문그룹이나 혹은 감염 전문가들의 의한 자문그룹들과 함께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가 좀 더 구체화된 계획을 제시하면 다시 또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도 함께 서울시와 공유한 사안이지만 예방접종의 진행들이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진단키트를 활용한 다중이용시설들의 운영 제한들을 완화하는 방안이 적합할지, 예방접종 완료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운영 제한들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할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 수렴을 좀 해볼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동아일보 이미지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금 장관께서 상반기 1,300만 명 접종 달성을 전제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인원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확연히 미달했을 땐 오늘 발표한 조치들이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어떤 조치들이 빠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예, 6월까지 저희가 고령층 등 취약계층 1,300만 명 예방접종을 제시하고 있고, 목표로 제시하고 있고, 이건 두 가지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코로나19의 치명률을 보면 전체 사망 환자의 95%가 60세 이상인 등 이러한 고령층과 취약계층으로 인한 위험성이 코로나19에 있어서 가장 큰 계층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둘째, 1,3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모수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모수로서 이 정도 인구의 예방접종이 1차적으로 완료되면 어느 정도 면역력들이 확보되는 것들이 현실에서 작동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 말까지 고령층 등 1,300만 명 접종이라고 하는 목표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고, 정부로서는 반드시 달성한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습니다. 현재 백신의 공급에 있어서는 큰 문제 없이 이보다 더 많은 공급량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으로 물량 공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들께서 함께 좀 도와주셔서 반드시 이러한 목표가 달성돼서 7월부터 각종 일상 회복들의 길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경향신문 이창준 기자님 질의입니다. 시기별 접종 대상자가 단계적으로 설정된 상황에서 후순위 대상자는 인센티브 혜택을 상대적으로 늦게 누리게 되어 이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등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따로 마련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발표한 내용 자체가 이러한 점들을 좀 고려해서 6월부터 시행되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단기 조치들은 고령층들을 중심으로 한 단기 대책들 중심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월부터 적용되는 일반 방역 조치 완화들은 전체적으로 전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짜고 있는 이유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은 일반 국민들의 예방접종이 전체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7, 8, 9월 동안에는
국민들께서 1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맞추어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기에 따라서 그 시기에 맞는 시기와 대상에 맞는 방역수칙 완화들이 함께 진행되도록 좀 설계되어 있어서 접종을 받고 싶은데 못 받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고안했습니다. 네, 경향신문 조형국 기자님 질의입니다. 1차 접종은 예방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데다가 국내 주로 접종된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 간격도 10일에서 12주로 길어서 1회 접종으로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도 더 높아 보입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1차 접종만으로 예외적으로 지침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가 중대본 논의에서 제기가 됐는지 어떻게 해소됐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 인센티브나 방역조치 완화는 접종 완료자를 기준으로 지금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부 방역적으로 그 위험도가 다소 낮은 부분들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1차 접종자들이 방역조치 완화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차 접종만으로도 방역조치 완화가 되는 부분들은 고령층 등의 백신 접종이 되신 경우 가족 모임 8인에서 가족 모임 8인까지의 그 모임 제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간주하겠다는 부분들과 이후 종교시설에서의 종교 예배 단계에서 대면 예배 기준 등 이 좌석 기준에 있어서 1차 예방접종자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등 이러한 혜택 등등입니다. 그 외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다수의 어떤 혜택들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혜택들이 제공되게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은 2차 접종까지 끝나고 14일이 경과되어 있는 완전 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들입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김성태 기자님 질의입니다.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는 백신 비접종자가 접종자인 척 하는 등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협조 외에 다른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들은 현재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발표 내용에서도 있었듯이 백신 배지 등을 좀 개발해서 이런 배지들을 통한 간접적인 백신 접종 완료자들의 이 증빙이 좀 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좀 더 간편하게 이런 것들을 저희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이와 함께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접종 체계를 조금 더 간편화하기 위해서 현재 QR코드, 그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의 QR코드 체계에서도 아예 접종 완료 여부가 같이 표기되는 방법들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등 좀 더 손쉽게 접종 완료 여부를 간편하게 인증하는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7월 이 본격적인 방역조치 완화들이 될 때에는 조금 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조영국 기자님 질의입니다. 1차 접종 후 가족 모임이 전면 허용되면서 추석에 대규모 인원 이동, 가족 만남이 예상됩니다. 실내 마스크 수칙이 유지된다고 하지만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명절 등 가족 모임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잘 지켜질 것이라고 보신 것인지 가족 모임은 어쩔 수 없겠다고 판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확진자 접촉에 의한 그 감염 사례들이 한 50% 가까이 지금 육박하고 있고 이 확진자 접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질의를 주신 대로 가족 모임이라든지 가족 간 만남이나 지인 간 만남이나 혹은 우연한 만남에 의한 감염에 의해서 이렇게 감염이 전파된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파를 마스크로 막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 쪽에서도 계속 고민했던 부분들이 집 안 내에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쓸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마스크를 통해서 가족 간 전파를 차단하는 부분들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외국 사례들도 그렇고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 이런 확진자 접촉, 특히 가족 간 감염에 있어서 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예방접종을 많이 받으실수록 해당 가족의 구성원들이 접종 완료자가 많아질수록 가족 간 감염으로 인한 전파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가족 간의 모임에 있어서는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을 예외로 두는 조치를 두고 있는 거고, 실제 이런 분들의 위험성은 많이 낮아집니다. 추석이 좀 많이 남았지만 추석 때에도 아마 저희들은 메시지를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족 간 모임을 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시거나 자제해달라고 메시지를 낼 공산이 큽니다.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셔서 접종을 좀 최대한 많이 받으셔서 가족 간 모임에 있어서 가족 간 감염 가능성을 최대한 떨어뜨리는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이선아 기자님 질의입니다.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는 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최대 인원이 10명까지인지 아니면 아예 접종자는 인원 카운트씩 제외해서 그 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접종자가 3명일 경우 미접종자 가족 8명까지 합쳐서 11명 모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대원칙적으로 접종을 완료한 분들 뭐 또는 가족 모임에 있어서의 1차 접종자들은 인원을 세는 데 있어서 같이 세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부분들은 만약에 가족 내 접종자가 3명이면 8인까지의 모임에 이 적용 제한을 받을 때 이 3명은 제한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11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한 5분이 접종을 받으셨으면은 13명까지 가능한 거고, 미접종자 8명을 포함해서 13분까지 가족 모임이 가능해지는 등 접종을 하신 분들, 가족 모임에 있어서는 1차 접종자들을 포함해서 아예 인원 제한을 하는 그 모수에서 카운트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BS 박수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1300만 명 접종 전제에 대해 명확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1300만 명 접종 달성이 미달된다면 인센티브 적용 및 시행 시기가 늦춰지거나 조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달성을 반드시 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만약에 1300만 명이 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전체 인구의 25%가 접종을 한다는 목표가 달성이 안 됩니다. 따라서 만약 달성이 안 된다면 우리 사회의 면역력 자체가 어느 정도로 확보됐는지 현황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서 오늘 발표한 7월 이후의 인센티브 조치에 대해서도 함께 재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네, 코리아 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질의입니다. 가족 모임의 경우 소아 청소년은 아직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다른 가족 구성원이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아이들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앞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1차만 접종한 경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또한 접종 후에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데 방역수칙을 느슨하게 하지 않는 형태의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아마 이게 좀 혼재된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가정 내에서 가족들이 모임을 가질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집에서까지의 마스크 착용을 저희는 의무화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석이나 설 때 기억을 좀 반추해 보시면 최대한 여러 가족이 모이실 때는 위험할 수 있으니 집이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실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의무화를 시켜서 위반하면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좋으니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도 아마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이 가족 중에 일부가 있다 하더라도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신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다는 권고는 아마 저희들이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모임들이 많고 이동이 많은 추석 등을 고려한다 그러면 미접종자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아마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부분부터 혹은 고향 방문을 하셨더라도 거기에서 미접종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최대한 쓰고 만나시거나 여러 가족들이 만나실 때에는 미접종자들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겠다는 공고는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아, 두 번째 질문이 있었네요. 예. 네. 그 방역 수칙을 느슨하게 하지 않는 형태의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안은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두 번째 질이 있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느슨하게 하지 않는 형태의 인센티브가 아마 오늘 발표한 뭐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입장료 할인이나 혹은 백신 접종자들만을 위한 특별한 입장 기회라든지 특별한 행사 등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오늘 발표 내용에도 들어가 있고 7월 이후에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이러한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면서 더 늘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에서도 이러한 인센티브 개발과 제공에 대해서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추가로 그리고 하나 좀 그 오해를 살까 그래서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는데 백신 배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신을 맞은 분들을 인증하는 배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백신 배지를 좀 개발 보급해서 백신을 맞은 분들이 스스로 내가 백신을 맞았다라고 이렇게 바깥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반드시 뭐 백신 배지를 찾다고 해서 무조건 백신을 접종했다는 게 증명되진 않겠지만 그러한 체계를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접종자와 비접종자들이 조금 표현적으로 구별될 수 있고 그런 게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이나 접종 증명 체계와 함께 좀 맞물리면서 좀 더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체계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님 질의입니다. 앞으로 날이 더워지면 7월부터 고령층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것 같은데 이때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접종자의 마스크 미착용으로 감염 확산 우려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한 세 번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예, 그 이미 답변된 내용으로 좀 가름하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가름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